유튜버 하얀트리의 채널이 유튜브에서 아예 사라져 이른바 행방불명된 상태인데 하얀트리가 자신의 나무위키를 통해 심경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할 당시 나름 영향력 있게 활동하던 유튜버 하얀트리는 여러 논란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 또는 재개를 반복해왔었는데요. 작년 5월에는 SBS 골목식당에 출연했던 필동 멸치국수 식당을 무단으로 촬영해 음식을 평가하는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국수 맛에 대해 끝맛에서 섞이지 않은 맹물 맛이 나더라, 진한 육수가 있으면 그 육수에다 물을 탄 맛이다 라는 평을 내렸었죠. 이를 알게 된 가게 주인은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화가 났던 건 저희는 육수 내기도 무지 힘들고 정성껏 끓이는 것도 있지만 진하거나 심심하면 개인에게 맞추는데 하얀트리가 먹고 가서 맹물이라며 육수 제조를 틀리게 얘기했다라며 하얀트리가 국수집을 무단으로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하얀트리는 좋다고만 말하는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차라리 광고를 시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무단 촬영의 문제가 아닌 맛평가와 관련된 해명글을 공개해 누리꾼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얀트리는 이전에도 리뷰 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사례가 있었죠. 지난해 12월 음식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간장게장 식당 촬영 거부하겠습니다라며 영상을 자신의 채널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에서 하얀트리는 리필받은 간장게장에 밥알이 들어있다며 음식이 재사용됐음을 폭로했고 해당 식당 측의 해명으로 사실은 하얀트리가 먹던 밥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렇게 많은 논란에 활동을 지속하지 못했던 하얀트리는 배고픈 여행가로 채널명을 바꿔 활동하다가 최근 결국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의 입장을 하얀트리의 나무위키 항목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위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그는 나무위키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게시물을 삭제해주길 바란다 라고 했죠. 특히 간장게장 무한리필 가게 음식 재사용 허위 폭로 사건에 대해 사건이 완만하게 해결되었음에도 저에 대한 언급과 저를 악마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나무위키 문서로 인해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다 라고 말했죠. 또 필동 멸치국수집 허위 리뷰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식당에서 이야기한 장점을 전부 편집하여 단점을 언급한 한 부분만 악의적 편집 작업을 하여 해당 식당을 무차별 공격했다는 허위 사실이 문서로 기재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무위키에 저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죠. 또 전문성 논란에 대해 저는 음식 관련 석사, 박사가 아닌 조리사 자격증 두 개를 보유한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논란으로 인해 전문성이 없는 무식한 유튜버로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결국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튜브라는 플랫폼과 나무위키에서 자신의 흔적 지우기에 나선 하얀트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